담배 좀 실어줘. 여보, 좀 도와줘. 그동안 같이 살기는 했지만 아는 건 별로 없는 사이인 가족. 가족의 속내를 들을 수 있는 다큐 시트콤 가족이 맞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가족일까요? 아리나, 시간 다 됐다. 아이고, 이 집도 아침부터 아이들 때문에 전쟁이네요, 전쟁. 아이들 있는 집들은 다 비슷한 것 같아요. 서둘러서도 이렇게는 안 급하지. 맨날 시간 그냥 빡빡하게 이렇게 그냥. 아예 얘네가 늦게 그러지. 아침엔 전쟁이지. 애들이 좀 일찍 일어나야 되는데 애들 둘 다 잠이 많다 보니까 둘을 챙겨서 가야 되니까 이게 보통 전쟁이 아니야. 할아버지 가자. 조심. 이리 할아버지 안아줘. 한번 가. 아! 여기 있습니다. 가는 데는 아주. 처갓집 식구들과 함께 살고 있는 주인공 태환 씨는 누구나 전쟁. 언제부터 같이 살게 된 걸까요? 아버지가 좀 사업하시다 보니까 좀 많이 떨어져서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마침 그때 아버님께서 이제 새로운 집으로 이사하시면서 같이 살 계획이 없냐 이렇게 여쭤보셔가지고 한번 이제 식사 같이 할 때 저도 모르게 아버님 같이 사시죠 이렇게 말씀드렸죠. 와이프한테 상의도 없이. 아따 잘됐다. 왜냐면 같이 사는 것도 항상 바랬고 애들 알고 있는 것도 좋았는데 마치 그때 돈도 조금 이게 좀 뭔가 좀 필요로 하는 그때는데 융통이가 조금 어려운 상황에서 찬스다. 같이 오면서 부탁 좀 하고 같이 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사야한테 확 서두르라. 준비도 없이 얼렁뚱땅 시작된 처가살이가 벌써 5년 차. 오늘 메뉴는 오늘 비빔밥 알아. 태환 씨와 처가 식구들의 생활 살짝 들여다볼까요? 간 다 했어. 그냥 이제 살짝만 해서 볶고기 나왔는데. 마늘 고기 없어. 고기 없어. 고기 없다니까? 사랑이 싫은 거 아니야? 사랑? 어. 사위 사랑. 사위가 고기. 고기 없어. 사위 사랑이. 풀만 있으면 또. 사위 사랑이 하늘을 찔러서 문제다. 고기 좋아하는 사위를 위해 생선이라도 구워주려는 장모님 마음. 하, 역시. 오늘 뭐 먹어요? 비빔밥. 아, 비빔밥. 아라이탕이라고? 아라이탕이야. 야, 순지 왜 자꾸 문 열어놔? 아니, 어머니, 냄새 환기시켜야 돼요, 어머니. 아니, 춥다니까. 생선 냄새 너무 많이 나. 일하면서 나는 이제 이 후황 틀어놓으면은 냄새가 나간다고 생각을 하지. 그리고 좀 코 맡은 냄새 맡는 게 조금 둔한지 또 본가의 전쟁이야. 개코예요, 개코. 네. 저도 이제 비염이 있고 또 심지어는 아기들도 비염이 있거든요.
와이프도 비혼도 있고, 아니 어머니 아버님도 비혼이잖아. 근데 이제 특별하게 얘기한 적은 없지만 그냥 자연스럽게 문 닫으시면 제가 문 열고, 어머니 다시 문 닫으시고, 그럼 제가 다시 문을 열면 다시 닫으시고, 그러면 그러면서 저도 이제 마음이 살살 다쳐지고. 수십 년을 다르게 살던 사람들이 함께 살게 됐는데 부딪히는 문제가 어디 이뿐이겠어요? 그래도 찾아갔냐? 어? 야, 여기 있어, 고기. 야, 고기 이거 먹어라. 고기 이거 먹어. 사소한 듯 하지만 서로 다른 생활 방식이 제일 큰 문제가 될 때도 있겠죠? 편하지. 그래, 더 드릴게요. 그래, 골고루 배합 좀 잘해봐. 아주 맛있게 한번 비벼봐, 한번. 아이고. 고추장 많이 드래? 고추장. 고추장 팍팍 넣어. 됐어. 에라 심지마 내가 좀 됐어 이제 괜찮으세요? 조금만 더 좀 더? 됐어 고추장 더 넣으셔야 될 것 같아 내가 알아서 먹을게 고추장 먹고 가면 같이 먹기에 나한테 고기가 없으면 뭔가 허전한 거야 자 고기 저기 있잖아 다진 고기도 고기거든 이거 위에서 고기를 되게 내려가니까 고기 타령 좀 웬만큼 좀 해야 전 힘든데 그건 아빠는 해먹을 때도 소고기 장어 먹어도 소고기 밥 먹어도 소고기 나는 해줘서 잘못해서 장가를 정육점 만들어 가야 뭐 불이할 것인지 속상하죠 왜냐면 매번 고기를 어떻게 삼지 새끼를 다 줘 옛날에는 진짜 고기 그렇게 많이 안 사는데 지금은 시장 보면은 항상 고기 사서 그래도 이제 그때 못 먹는 거는 사서 냉동실에 항상 넣었지 내가 가끔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늘 업자 됐잖아 지금 근데 좀 먹는 것도 좀 업자는 좀 조금 더 줄여가면서 먹여야 되는 거 아니야? 아이 먹는 거로는 아이고 속 시원하다 먹는 거로는 그러면 안 되지 이댁 장인 장모님은 집 마당 한켠에 있는 공장에서 함께 일하신다는데요. 10대 때부터 도자기 공장에서 기술을 익혀 50년 넘는 세월 도자기 틀 생산만 꾸준히 해오셨습니다. 그렇지, 이거 많이 안 해도 되지? 이따가 해, 한 번 더 해야지. 전에는 사람 여럿이 데리고 했었는데 나 그냥 망해갖고 그냥 하나 그냥 솔직히 나는 내려갈 데 없을 때까지는 내려가 봤기 때문에 두 분 경력이 합쳐서 90년 참 못 만드는 도자기 틀이 없을 것 같네요 다시 오세요 아 이거 말 안 되는데 이거는 아닌 것 같아 차라리 아버지 기술로 생산된 도자기들을 판매 중이라는 딸 나령 씨. 잠깐만. 가만. 그런데 사위는 어떤 일을 하시는지. 이렇게 찍어야지 이게 잘 찍히는 건데. 아, 진짜 카메라 사주면. 이거 이렇게 찍었어. 난다 배우로 한 10년 이상 공연을 하고 있었는데. 중국에서 CF까지 찍은 유명한 난타 배우랍니다. 코로나가 좀 심각해져가지고 공연이 완전 중단이 됐어요. 완전 뭐 수입이 없으니까 지금 한 1년 정도 아버님한테 빌 붓고 있는 상황입니다. 속상하죠. 속상하고 어떻게 보면은 무대에서 더 빛나야 되는 사람인데 고급 인력을 여기서 쓰고 있으니까 좀 네. 네. 뭐해? 아, 제품 촬영. 네. 오, 잘 되고 있어? 아니, 사진을 네, 너무 못 찍어가지고. 어이구, 어떡해? 잘 찍어서 올려야 잘 팔리지. 많이 팔아야지. 잘하고 있어요. 아니, 열심히 하고 있어요. 아니,
김영 안 바쁘면 잠깐 나와봐. 왜? 응? 왜? 뭐 좀 하게. 그래야 되는. 나와봐. 끝났구나. 너무 잘못했나? 이거 이제 돌. 이거 이제 튀어 나왔잖아. 네. 이거 좀 이제 땅하고 비슷하게 파서 이거 심어야 되는데. 이거 애기들 이제 맨날 넘어지고 이거 또 넘어지고 또 깨져 이거. 이거요? 이거 다시 이거 다요? 그래가지고 이거 하나만 심냐? 사람 불러서 해야 돼. 사람 불러서. 뻥 싫었기는. 무엇이 무엇이를 무거? 이거 내가 싫어해. 다 한 건데. 야 남편아 이것도 못하냐? 뭐가 이렇게 시끄러? 시끄럽기는. 어? 뭔 일하는데? 아니 이거 돌이 이거 이렇게 튀어나와서 김서방한테 이거 좀 파서 이거 좀 밑으로 들어가게 좀. 비도 안 오고 지금 짜증 좋네. 지금 해봐. 지금이야? 언제? 비 온 다음에. 어머니 비 오시고. 비 온 다음에 하라고. 아, 생각해봐. 비 오면 칙칙칙적에 이거 마사 돌아. 비 안 와도 잘 파지. 한번 해봐. 아따 그 지금 비 온다 해야 된다게. 이게 그럼 뭐지 가? 지금 시간 있어? 지금 시간이 어디야? 하고 지금 이거 해야 된다고. 아이 안 된다니까. 이게 딱딱해서 어떻게 파? 이거 못해. 이거 좀 아이 비 오고 좀 땅이 물렁물렁해야 그래도 파기가 쉽지. 이것을 아나 깜깜해 미치겠네 정말. 아 제일 좋은 거는 가만히 있는 게 그냥 있다가 두 분이 알아서. 결정되시면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뭐 이런 식이죠. 지금 해. 지금. 알았어? 자기는 맨날 왜 자기 생각만 해. 내가 시키고 그냥 아무 소리 말 가만히 있으라니까. 사람 불러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20kg 넘는데. 신났다. 그거를 봐봐. 신났지? 어, 요즘 트로트 인기는 대단하죠? 태환 씨네 식구들도 예외는 아닌가 보네요. 너무 웃긴다. 너무 웃겨. 웬일이야. 어우, 세상에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나와가지고 지금 웬일이야. 난 지금 텔레비 정신 빠져가지고 어머 어떻게 하니? 박수 드려요. 왜? 갔어? 아빠 어때? 아들 같은데 아빠 맞어. 아니 그렇게 하니까나. 아니 텔레비라고 정신 없지. 나 지금 저 아 내가 좋아하는 아는 거 알아서 싶어 있는 거 알고 있었는데. 아유 알았으면 그럼 얘기를 해줘야지. 아니 너가 화장실 간지 몰랐지. 아니 쟤는 주방에서 하지 왜 오줌 싸고 똑똑하는 것도 꼭 여기로 와. 아니 그리고 저 샵 같은 경우는 특히 저 죽은 집 여기 욕조가 있으니까 넓고 욕조 있으니까. 아 그럼 문이랑 잠그든지. 그러니까 왜. 야 언니 어디까지 보셨어요? 아빠싸. 다 보신 거 같은데. 아니. 막 깜짝 놀래가지고 보면 안 되는데. 큰일 나는데. 아빠싸. 아니. 안 봤어. 아 진짜요? 아 뭘 봤네요. 어? 아이고. 저희 방에도 화장실이 있는데 화장실 너무 작아요. 작아가지고 좀 샤워할 때는 조금 불편하는데 거실에 있는 이제 화장실은 이제 욕조도 있고 좀 크기 때문에 제가 자주 이용하고 있거든요. 아. 이상하지? 이 터졌어. 여보 역시 너무 있다. 가야 되니까. 가자. 들어가자 이제. 좀 더 놀다 가게. 이거. 뭘 놀다가 10시에 먹었는데. 아니 좀 젖는데 뭐 어때. 나도 아빠가 그러고 싶었는데 좀 같이 또 놀다가. 아이 어머니 깨깨기 인사하고 가자. 깨깨기 인사. 깨깨. 할머니 할아버지 안녕히 주무세요. 아이들 더 놀아야 되는데. 아이 좀 놀다 놀다. 아니야. 엄마 불 좀 꺼줘. 응? 불 왜 꺼. 테레비를 끄고. 애들 자잖아. 애들 시끄럽고 불빛 있으면 또 나와. 아이고. 그러고 재워. 아니 안 가. 그렇게 해. 그만. 아 버릇을 드려. 그만 줄여주세요. 불 끄고. 불 꺼 빨리 엄마. 불 꺼. 아니 무슨 불을 끄래. 맨날 불 끄래. 아니 그냥 다 자면 다 자지. 불 꺼라 뭘 꺼라 그냥. 좀 더 놀다 봐도 되겠구만.
여기나 여기나 살짝 꺼지고. 안아줄까 엄마가? 네. 돌려서. 돌려서 누워. 안아줘. 안아줘. 자자. 뽀삐랑. 자. 이게 나는 눈이야. 아 저렇게 좀 크게 웃지 말라니까. 자고 자. 애도 재울 땐 좀 조용히 해달라니까. 왜 이렇게 크게 웃어 또. 아니 왜 테레비를 또 해피 여기서 또 보시고 이렇게 웃어. 아이고 오늘 좀 저거 하나 해서 해수는 쓰겠구만은. 일단 애들한테 좀 해달라고 할까? 내가 가면 또 우리가 자기가 갔다 와. 자기가 가서 이러면 저 벌칙다 좀 한번 치자. 아이 헤 가봐 자기가 가서 갔다 와. 아들 자기가 얘기해. 아이 헤 자기가 하니까 그러게 좀 아들아 얘기도 좀 들어줘봐. 그렇다고? 아이씨 그럼 내가 봐. 그것도 하나도 안 해주냐? 아니 애들 자는데 뭐라 올라 잠은 어때? 자 가냐? 왜 또 좋아하는 노래가 있어도 좀 하나 신청해달라고. 아 엄마 지금 얘 봐라 지금 안 자고 있잖아. 지금 할머니 보고 나간다고. 아 그래도 좀 하나 해줘봐. 아이 해주고 좀 저 그리고 재우고 재우잖아. 재우고 하든지 할게 빨리 나 집을 그럼 해주고 그럼 해주고 아 빨리 누구나 자야 돼. 엄마 지금 너무 괜찮아서 얘 재워야 돼. 재워놓고 나오지. 아유 아유 몰라 알았어 빨리 나와. 왜 저래? 애들 재울 땐 진짜 너무 난 짜증나. 미치실 것 같아. 몰라. 나도 한두 번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매번 진짜. 이렇게 자야 되니까 뭐 9시 반에는 조금 불 좀 꺼주세요. 뭐 소리, 테레비 소리 같은 거 조금 줄여주세요. 대화로 풀어야겠다라는 게 오히려 용기가 필요했어요. 대화를 해야 된다는 게. 싸움이 될까봐. 그래서 그때부터 생각을 분가해야 되는 게 맞나? 같이 사는 건 아니구나 생각을 계속 하면서도.